귤 까먹으면서 TV 보기 딱 좋은 요즘, 이제 곧 방송사들의 시상식 시즌이죠. 올해는 예능인들의 축제, 연예대상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MBC 대상 후보는 김구라, 박나래, 이영자, 전현무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예대상을 탄 여성 희극인 기억나시는 분? KBS나 SBS는 단 한 명도 없었고요. MBC도 2002년에 수상한 박경림 씨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상 후보의 반이 여성 코미디언이라는 점이 핫하다는 거죠. 이런 변화는 개그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바뀌면서 가능해졌는데요. 오래전부터 희극인, 특히 여성 코미디언은 자기 외모를 비하하거나 구박받는 모습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개그가 보기 불편하다, 폭력적이다 라는 지적이 나오는 시대죠. 대신 있는 그대로의 진솔한 모습을 드러내는 예능인들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계를 걸어온 성실한 모습도 높이 평가되고 있고요. 올해 연예대상 정말 누가 타게 될까요? 여러분, 예 좀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랑 진짜 똑같지 않나요? 파나마의 열대우림에서 새롭게 발견된 양서류인데 원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 이름이 도널드 트럼피가 됐는데요. 영국의 친환경 업체가 붙여준 건데 그 이유가 좀 재밌더라고요. 요 트럼피, 눈이 없어서 앞을 못 보고 밝고 어두운 것만 구분할 수 있는데요. 환경 문제를 흑백 논리로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닮았다는 거죠. 땅속에 머리를 파묻는 습성 역시 기후변화 문제를 외면하는 트럼프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름을 붙인 회사는 장면권을 따내려고 경매 에서 3천만 원이나 썼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환경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그런데 트럼프 이름을 딴 생물,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작년엔 나방의 네오팔파 도널드 트럼피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습니다. 좀 닮았나요? 트럼프 닮은 꼴 사진, 온라인에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런 동물들 모두 환경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 트럼프 대통령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친구가 죽었는데 감정이 어때요?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취재진들은 지나가는 학생들을 붙잡고 질문하거나 개인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몇 번이나 전화를 걸기까지 했답니다. 이런 피해 글들이 학교 게시판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도를 넘은 취재를 금지해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취재가 아니라 2차 가해다 라는 비판까지 나오는데요. 사실 이런 사고를 보도할 때 취재진이 지켜야 할 준칙 없는 거 아닙니다. 피해자와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강요해선 안 된다, 명예나 사생활, 심리적 안정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적혀있죠. 사고의 취재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취재를 할 때 배려와 존중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1415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주말 잘 보내요. 안녕.